네, 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되는 정보들 찾아서 미리미리 선점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정리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레모리서치 김민수 대표, 오늘의 취재 기자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AS를 해야 될 게 정말 많을 정도로 여기에서 취재 파일에 나온 종목들이 선점했다가 일주일 이후부터 시세가 분출해서 많은 분들이 이 시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네. 핫한 이슈와 함께 저희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텐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테마 조명해 볼까요? 네, 다녀왔습니다. SM. 맞아요. SM이요. 네. 네네. 네, 아주 핫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분 경쟁이 격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뭘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거를 정리해서 엔터 산업까지 한번 쭉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저희가 SM을 보기 시작한 게 행동주의 펀드의 손길이 머무는 곳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오늘 하이브의 참전으로 새 국면에 접어든 이 경영권 전쟁. 사실 카카오의 입장도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대통합의 신호가 엔터의 전반에 몰리면서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스타트 라인에 된 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분 경쟁 현황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본다면 하이브 측이 백기사로 참전을 했죠. 정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지럽습니다. 맞아요. 지분이 네. 어디가 여기로 가고 여기가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한데 그러면 취재 안 했죠? 네,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번에 카카오가 지분 들어와서 가져간 게 9.1%. 그러니까 이게 즉 있는 지분이 아니라 새롭게 발행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약간 기존에 더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을 희석시킵니다. 요거는 첫 번째 중요한 단서고요. 네.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한 16%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11월 달부터 약 한 지분 한 5% 누군지 모르겠지만 취득할 정도로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컴투스가 4.2%. 근데 특별히 더 취득하지 않겠다라고 네. 오늘 밝혔었죠. 그리고 또 국민연금이 9%. 이런 상황 쪽에서 이번에 하이브가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좀 더 가져가서 지금 이제 14%대 14.84% 인수를 하고 나머지는 약 한 26%가 되겠죠. 이거를 공개 매수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약 한 40%대 이상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한 1조 이상 써서라도 내가 이 지분을 끌어올려서 이 SM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 좀 크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싸움이 어디겠느냐라고 네. 보게 되면 이제 하이브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예전 CEO겠죠. 이쪽의 흐름인데 하이브를 잘 보시게 되면 혈맹 관계가 있습니다. 혈맹이 누구냐면 뒤에 네이버가 있습니다. 넷마블이요?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있어요? 네. 과거부터 위버스 관련된 쪽에서 같이 연관된 흐름이 있다 보니까 네. 내 뒤엔 네이버 있다. 이게 딱 포진이 되는 상황들이죠. 네, 그와 함께 또 하나는 그러면은 카카오는 뭐 아무것도 없느냐? 네. 카카오는 일단 지금 최근에 경영진들, 예, 이사진들이 다 이쪽에 포진돼 있고 뒤에 뭐 온라인 파트너스도 있겠고 게다가 카카오 뒤에는 카카오 엔터에 돈을 쏴준 살마니 형님 계신다. 아, 그렇죠. 그러면 사우디 자금까지 또 연결이 돼야 되는군요. 네. 그런데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라서 지분 관계를 좀 확정할 수는 없는 상태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구도가 이렇게 딱 갖춰진 상황 쪽에서 네. 이제 추가적으로 액션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가 먼저 나온 상황들이고 그럼 이제 카카오는 그다음에 액션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네. 따라서 또 어떤 지분 경쟁이 가속화되느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겠죠.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긴 한데 자 경영권 분쟁 이후에 그러면은 SM과 같은 경우는 기업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포커스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증권가에서 나온 이야기 보면 카카오랑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네. 하이브랑 이야기가 나올 때도 다 긍정적인 시너지라고 표현이 돼서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네. 카카오와 이제 하이브가 뭘 노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SM을 안음으로 인해서 이제 점유율이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지금 1위인데 SM을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바운더리가 넓어지겠죠. 네. 이거를 1위에 대한 K-POP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겠는 이 엔터 기획사로 가겠다. 이 의도가 상당히 크죠. 카카오는 잘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카카오 엔터를 상장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무산이 되는 흐름들이 많죠. 네, 네. 그러니까 즉 결국에는 카카오 엔터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좀 실적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카카오 엔터 안에 들어있는 거는
저희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멜론이라고 있죠. 네네. 예전에 로엔으로 갔다가 SK텔레콤에서 지분 넘겼다가 또 다시 로엔으로 갔다가 맞아요. 또 다시 로엔. 복잡하네요. 그거. 예. 그게 지금 어떤 수익원의 주된 역할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카카오 엔터가 뭐 상장 절차를 밟을 땐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죠. 뭔가 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SM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를 안아서 정상적인 또 성장 절차와 함께 변화를 꿈꾼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는 또 그 짓이냐. 뭐 이렇게 나올,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바꾸고 올려야 더 좋은 변화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SM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엔터에 대한 평가도 바뀌는 건가요? 그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엔터에 대한 시각 변화가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대표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 쪽에서 그러면 엔터주 전반적으로 잠깐만 그러면 나머지 엔터주들도 지분 경쟁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충분한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니야? 카카오가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서 네. 실패한 쪽은 네. 안 되겠다. 그럼 다른 쪽에도 한번 지분을 취득해서 끌어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또 확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추가 M&A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JYP 같은 경우도 박진영 선생님 외에 3명이 갖고 있는 지분이 15.8%입니다. 그러면 이걸 따지게 되면 한 4,200억 정도 되던데 시총 2조 7천억 대비해서 이 정도 가지고 위협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YG엔터 같은 경우는 시총 대비해서 양현석 대표 외에 8명 이 지분 합치게 되면 25% 정도 되는데 한 시장 가치가 한 2,500억밖에 안 되는 상황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변화 시총 대비해서 나오는 지분 대비해서 그러면 특히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CEO 리스크도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취약점이 좀 있겠죠. 그런 쪽에서 혹시나 진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또 흔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오늘 큐브엔터가 상당히 또 많이 오릅니다. 맞아요.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다. 그런데 VTGMP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들이 약 한 50%가 되는데 해봐야 1,500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변화들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엔터사들이 다 같이 우리도 이런 쪽에서 M&A 노출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나 아니면은 우리 그러면 저렇게 SM도 재평가됐는데 우리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동반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엔터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파일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감 이후에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찐 엔터주 그리고 저희 앞서 점검해봤던 SM 수익률까지 AS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장 2월 10일장 금요일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네,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 오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대지수는 다소 숨 고르면서 흐름이 좀 약하게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쪽에서의 러브콜이 이어지는 구간에서의 시작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만기일 잘 넘겼고요. 실적에 대한 고비도 잘 넘기고 있는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락 폭과 같은 경우는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깊이 파이긴 했는데요. 변동성 측면에서 본다면 시초가 대비로 해서 움직임이 더 컸던 것, 증폭으로 본다면 코스피가 조금 더 많이 요동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거래일간은 코스피 지수가 2480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2470선 하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780선 위에서 출발했는데요. 종가 확인해보시면 772선으로 확인이 됩니다. 양대지수 하락이었네요. 자,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60원선 근방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6거래 연속해서 꾸물꾸물 다시 한번 강세가 달러 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원가량 오르면서 1,164원 선에 오늘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 있을 CPI에 대한 기대감이랄까요? 경계감이랄까요? 전반적으로 환율 시장에 대한 악재성, 호재성 재료는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정정해서 원달러 환율 1,165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쪽에서의 오늘 수급은 외국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판에 그러니까 오후 2시 넘어서 점진적으로 매도세가 줄더니 결국은 매수 전환까지 됐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100억 원가량의 매수 후에 그러니까 계속 매수를 쌓아 나가는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다. 되돌림도 강하다라고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관은 6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언제까지 팔까요? 오늘도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그러니까 금융투자 기준으로 본다면 8거래 연속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인은 매수, 그리고 기관 매도, 이 폭이 더욱더 컸고요. 변동성은 외국인 쪽에서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현황 보시면은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였고요. 외국인 여기서는 조금 더 강한 매도세, 1천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였습니다. 자, 오늘 머니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본다면 사이즈가 큰 종목들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큰 폭은 아니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은 가지게 하는 자리였었는데요. 일단 반도체 투톱에 대한 흐름부터 보시면 오늘 일단 약했습니다. 삼성전자 시선 가보시면 0.32%로 큰 폭은 아니었고요. 오늘 2차 전지주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같은 경우도 일제히 1%대 하락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락한 쪽을 보시면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엔터와의 관계 맞물린 가운데 카카오도 4% 하락, 오늘 큰 손들은 모두 팔자세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이야기를 해본다면 조선 그리고 은행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조선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사를 깔까먹는 수주, 저가 수주 이런 꼬리표가 붙었는데요. 앞으로는 수익성을 담보하는 수주를 하겠다. 그러니까 더욱더 내실을 다시겠다라는 전략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조선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조선대학이 1.73%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은행주와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들 나온 가운데 외국인 러브콜 속에서 오늘장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자, 오늘장 먼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김윤수 대표님, 오늘장 금요일 일단은 쉬어가는데요. 시장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셨는지 브리핑해 주시죠. 네, 기관은 왜 이렇게 팝니까? 그러니까요. 네. 야속하네요. 네. 짜증이 확. 예. 근데 연일 시장 상승에 못마땅하는 기관의 매물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제동이 걸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을 인정 못해 라고 하면서 나오는 부분들, 특히 뭐 달러와의 추이나 아니면 뭐 금리의 변화 이런 걸 좀 더 신경 쓰는 것 같은데, 특히 오늘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어제 급하게 오르더니 바로 약간 체하는 모습이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은 은행주, 엔터주, 그리고 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선별적인 종목 조선 기자재 쪽,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그동안 강했던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물량이 커지는 모습들, 이게 아무래도 좀 부담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 시장도 미국의 CPI 발표가 다음 주에 있다 보니까 이제 화요일 날에 대한 부담감들이 그대로 또 노출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경기 매물이 좀 커지는 모습들, 이게 오늘의 시장 분위기였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종목에 대한 AS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저희 오늘 엔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AS 종목이 저희 수익을 정말 두둑히 챙긴 구간이죠. 목표가로 대표님 제시해 주신 SM의 목표가가 딱 그 12만 원입니다. 어떻게 미리 아셨는지 사실은 궁금해요. 그래서 엔터주에 대한 매매 전략 질문을 하면서 SM에 대한 전략도 같이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표님,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저희는 목표로 12만 원 선 가져갔는데 공개 매수가로 12만 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SM 둘러싼 정리 먼저 부탁드릴게요. 잘 찍었네요. 그러니까 딱 12만 원이에요. 목표가 네. 그럼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 굳이 네. 지금 수익 실현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실까요? 뭐 거의 그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지분 경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한동안은 상단은 12만 원대에서 막히겠죠. 그리고 출렁임이 계속 나오면서 변화들을 계속 확인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SM을 바라보는 그 상황이 이제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분 경쟁 관련된 쪽,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우위가 돼서 내가 선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SM에 대한 변화는 앞으로 가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때 말씀드렸던 뭐 멀티캐스팅이나 멀티프로듀싱이나 네. 이런 쪽이 오히려
회사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분 가치 관련된 얘기가 일단락 됐다. 그러면 주가는 또 출렁임이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 오히려 기업 가치에 대한 변화를 보고는 한 번 더 2차 상승을 기대하면서 그때 노리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잘 내다보셔서 제가 어떻게 될지 여쭤보고 싶은 그 정도인데요. 자, 일단 SM과 관련해서 이렇게 팁을 주셨습니다. 흔들릴 때 다시 한번 기회는 또 있을 것이다. 일단은 수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그러면 이렇게 SM의 변화가 나온 자리에서 네. 엔터에 대한 팁은요? 조금 달라졌을까요? 이전과? 그러면은 다음에 좀 취약한 쪽이 어딜까라는 네. 쪽에 대해서 좀 취약함을 보완할 수 있는 쪽이 어딜까 이런 거를 그러면 좀 약간 할인 거래 이렇게 되는 종목이 없을까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잠시 후에 요거는 공개하도록 하고요. 네. AS가 하나 더 있고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요. 우주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종목이 정말 궁금합니다.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전략 수정이 있을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앞서 뭐 뉴스가 또 뭐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존 위성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얘기에 같이 들어가는 쪽에서 또 주가는 급등을 했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변동하네요. 그렇습니다. 차익 매물도 같이 나오면서 급변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또 시장에서 차익 매물과 여러 가지 복잡한 모습들이 나온다고 봐도 그나마 우주항공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 내고 있는 업체고 그를 통해서 지금 나오는 우주항공 산업이 커졌을 때 대부분의 어느 정도 같은 레벨을 확대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가지시되 많이 올라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렸을 때 대응하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일단은 지금 아마 이렇게 되면은 또 약간 좀 또 단기 차익 매물을 받는 모습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때를 좀 노리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포인트들 정리 쭉 해봤고요. 저희 오늘 파파라치 공략주 이야기해볼 겁니다. SM을 일단 저희가 성공적으로 공략주로 꼽아냈고 그 차선책으로 이제는 다른 쪽을 조명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쪽 보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지분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엔터주 전반적으로 더 강한 것보다는 약간 소강 상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당장 사라 이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에 변화는 누가 되겠느냐라고 네.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YG엔터 네, 이쪽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YG엔터가 지금 최근에 JYP나 뭐 하이브나 쭉 올랐던 거에 비해서 덜 못 갔던 이유는 지금 YG엔터를 먹여 살리는 데가 어디죠? 우리 필리핀 언니들입니다. 아니 네. 트둥이들 그렇게 좋아해 주시더니 이렇게 네. 변심하시는 겁니까 대표님? 원래 돈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블랙피크 네. 그러면은 사실 요게 물음표였습니다만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게 느낌표로 바뀌는 과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재계약이 이제 보통 아이돌이 처음으로 계약해서 들어갔을 때는 7년이 계약이 보통 됩니다. 네. 근데 그때는 우리가 키웠던 비용도 있으니까 50대 50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7년 끝나고 나게 되면은 이제 바뀌겠죠. 그러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네가 뭐 8대 2, 7대 3 그러면서 회사의 이익이 좀 줄어듭니다. 그때 뭐 또 다 계약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나오다 네. 보니까 이 부분이 할인 요인으로 잡는데 이게 벗어나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계약이 잘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또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부터 또 들어오시는 우리 일곱 분의 언니 베이비 몬스터 신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다. 네, 끝입니다. 너무 짧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러면은 가격적인 전략과 함께 하나 더 포인트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악재가 좀 있었던 종목이기에 요것도 정리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네, CEO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3월 달인가 또 이제 20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해소되는 것들 지켜보시되 일단 지금은 추가적으로 한 목표가 63,000원대 전 고점대 부근까지를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점검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마지막 코너 꾸려봤고요. 금요일 오후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